오늘 말씀 시편 9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3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의 말씀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올려진 노래라고 봅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올려놓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나를 이긴 자가 누가 있느냐? 어느 나라가 어느 왕이 이겼느냐? 너희도 역시 똑같이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비방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죽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는 것.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어떤 옷이에요? 권위의 옷, 능력의 옷은 바로 왕권의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를 이기는 나라가 없어서 다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다 무너져서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그때에 아수르 왕의 그 공격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뭔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패역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주께서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또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모든 마귀를 진멸하시고 스스로 띠를 띠시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높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주께서 다스리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어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한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누가 그분에게 권위의 옷, 능력의 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왕권의 띠를 띠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주님이 세우신 그 견고함, 그 왕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왕권이란 말은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한 말씀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산다라는 의미예요. 나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살고 있죠. 근데 이것을 나 스스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살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다른 누가 생명을 주어야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야 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담의 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들이셨지만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각각 믿고 회개하고 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냐 하면 이 땅에 산 자나 죽은 자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자나 가진 자나 이 모든 자를 다 다스리시는 주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그가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은 또 부활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심판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귀는 영원히 공평한 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왕권은 영영한 왕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은 모든 자의 선악간에 공평하게 한 규라는 거예요. 왜 공평하게 한 규가 되어지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었기 때문에 공평한 규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두가 똑같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예요. 죄사함도 똑같이 주고 생명도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의 보좌는 옛부터 견고히 섰다는 얘기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다스리는 보좌는 옛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워진 게 아니야. 다만 마귀가 그것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왕이 되고 주가 되어질 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낸 것뿐인 거죠. 주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지만 그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단 한 번의 주가 되신 것을 나타낸 산 것이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마지막 천지 창조의 시작이고 천지를 다 진멸하실 이 마지막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분을 보았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그분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말을 2절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만물이 주의 손으로 지어지고 그 만물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왔고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만물을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라는 그런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없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만큼 그분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을 보면 3절에 주께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가를 높이나이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수르 왕
큰 무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물은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 다른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진 사람들이 내고 있는 물. 근데 그 물을 계시록에 가면 각 족속과 방언과 또 민족과 나라 이런 식으로 물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 물을 음녀가 깔고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 그랬는데 그 물을 해석을 했는데 아,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을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들, 사상들,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권세를 나타내고 그것들이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높이고 막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나와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큰 물이 요동하고 파도 물결을 높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사단이 우리 앞에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바로 큰 물이에요. 물이 물결을 쳐서 파도가 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죠. 주여, 당신이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다가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님이 주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세상에 풍랑이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넘어져서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치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에 일어난 사건에 빠져들어가고 나를 두렵게 한 문제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부르짖도록 베드로가 나를 건져주셔서 하고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내미도록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왕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걸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물결이 치고 막 일어나는 건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온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올라온 건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죄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지는 것을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도 이루어도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잘 계획해서 이제 됐다 라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모든 경영이 허사입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서 계획을 잘 세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예요. 왜냐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걸음을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 맡긴 행위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고 조용하라,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라 그러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했던 것처럼
한마디도 할 것 없이 입을 딱 다물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뢰는 게 그게 바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 높이 계신 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소리가 있고 바다에 큰 파도가 있다고 쳐도 주의 능력은 훨씬 더 높이 계시고 크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나타내신 분.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짐승같이 육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구원의 단 하나의 길로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유련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무도 육체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볼 것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구하고 주님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이에요.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걸음의 모든 것이 주께서 다 이끄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 생명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주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주의 증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지지 않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매우 확실하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으면 확실한 증거가 승리하는 증거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구원의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뭔가 주님이 난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나 하나도 구원시키지 않으셔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기고 나를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구원이 나타나서 매우 확실한 증거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고 말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거룩함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의 집이 거룩하면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집이 거룩한 것이 합당한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도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경험이 있어지겠죠. 내가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집이 합당하다고, 거룩함이 합당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는 영원무궁하시리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기록하고 있어.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또 똑같이 경험하고 또 만나서 아 영원부터 그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래 오셨네.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이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만질 수 있게 나타냈다고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 우리도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그분을 영원한 분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주님을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누가 만든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찬양 말고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그 놀라우신 주를 찬양하고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요동치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 주는 그것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시다고 말할 만큼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경험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자.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계속 하신 말은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도 주고 생명책에 기록돼 해주고 이기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도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도 주고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도 되게 하고 이기는 자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기라 그 말이죠. 우리 정말 이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자가 이렇게 주를 높이고 그 구원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자일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이기는데 그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분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생명이 나를 이기게 하고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도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도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시편 93편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자라면 요한에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 정말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야.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리고 입으로 그걸 증거하는 거야. 왜? 확실히 아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굴복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단을 진멸하고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왕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나를 따라 죽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러면 그 왕권을 우리도 똑같이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매일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왕권이 우리의 삶에 매일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믿음이 이기니까, 믿음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도 능력인데 이게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믿고 일어서는 사람,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의 부족함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늘 이기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이 시편 기자처럼 참으로 네, 주는 어떤 주라고 표현했어요? 1절. 저는 1절이 아주 은혜스러웠던 게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띠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부담을 주고 뭔가를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분이 다 이루실 거니까 그분이 스스로 권위도 세우시고 능력의 옷도 입으시고 띠도 띠시고 그 이름이 그 권세가 견고하게 하시는 건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믿고 찬송하면서 가면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날 사랑한대요. 그분이 내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겠대요. 내 허물을 다 도말시키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뿐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권위의 옷을 입으시고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고 주께서 세우시길 원하신 견고한 터전, 교회의 터를 십자가에서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세우신 주님의 왕권에 도전할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낸 것이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덤을 얻은 인생 이제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93편에 기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요동치고 파도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권세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왼편에 천명이 죽어가 무너지고 오른편에 만명이 죽어 무너져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재앙이 우리 위에 임하지 않는다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어떠한 요동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만 찬송하고 어떤 의심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 히스기야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보고 이와 같은 시편을 쓴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구원의 증거를 확실히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옵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확실한 매우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매일의 걸음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